자, 오늘 아침에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아직도 비 소식이 남아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다현 캐스터, 지금 날씨 어떤가요? 네, 오전까지 하늘을 덮었던 구름은 점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날 텐데요. 다만 제주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호남에는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 전북과 제주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과 달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13.9도로 시작한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릅니다. 광주와 대구 20도까지 오르며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어린이날인 일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에 의해서 물결이 높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문단영입니다.